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팽사변형이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팽합니다. 즉, 팽사변형입니다. 팽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거와 동치인 억각관계 또는 동위각관계에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 즉, 억각이 같다, 동위각이 같다를 활용할 것입니다.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보통은 삼각형의 합동의 성질을 활용합니다. 즉,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활용하는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라는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각형이 있습니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한 변의 연장선을 그리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짜리 각이 한 줄짜리 각이 두 개가 있고 두 줄짜리 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합하면 360도이기 때문에 한 줄짜리 각하고 두 줄짜리 각을 합한 크기는 180도 평각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게 평각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한 줄짜리 각의 크기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번 두 개에 대해서는 이 각은 동위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팽합니다. 이 3분과 이 3분 사이에는 이두 3분에 대해서는 이한 줄짜리 각은 억각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팽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팽사변형이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팽사변형이다. 분명 사각형의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한쪽 변에 연장선을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한 줄짜리 각과 두 줄짜리 각이 각각 두 개씩 있기 때문에 합해서 360도입니다.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360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 줄짜리 각과 두 줄짜리 각을 합하면 180도, 즉 평각입니다. 근데 이게 평각이므로 나머지 이쪽은 한 줄짜리 각의 크기가 됩니다. 이한 줄짜리 각하고 이한 줄짜리 각의 동위각 위치에 있죠? 이 선분에 대해서는 이두 선분에 대해서 동위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위각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팽임을 보일 수 있고요. 이 선분과 이 선분에 대해서 이한 줄짜리 각과 이한 줄짜리 각은 억각관계에 있으면서 같죠? 따라서 팽합니다.